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독후감 쓰는 법.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이 책을 이런 이유로, 그죠? 이런 이유로 골랐다. 맞아요? 이런 이유로 책을 골랐다. 이렇게 쓴 다음에,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쓰지. 내용은 이런지러이러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깨달았고 느꼈고 배웠다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써요. 이유 한 두 줄 쓰죠. 보통 내용 한 다섯 줄 쓰죠. 깨달음 한 세 줄 쓰죠. 그래서 열 줄짜리로 보통 숙제 끝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뭐라고요? 보통 학생들 쓰는 방법.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뭐라고요?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이야기, 책을 선택하고 책을 사고, 읽기 전이니까 책 읽기 전이라도 제목을 볼 수 있죠. 이 책 제목을 보고 내가 느낀 거, 혹시 이런 내용이 나냐? 책의 표지를 보고 읽고, 책의 표지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 책에 누가 선물했다, 뭐 이런 거. 읽기 전. 아니네. 그 다음에 다 읽은 후 다 읽은 후에 본인이 깨달은 것도 쓰겠죠. 깨달은 것도 쓰는데, 이거 읽은 다음에 깨달아서,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읽고 싶어? 더 읽고 싶은 거, 이거랑 연결해서 더 읽고 싶은 거, 이거를 읽고 싶다, 이런 내용을 읽고 싶다, 뭘 더 공부하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은 건 이런 걸 더 공부하고 싶다, 이걸 봤더니 이런 게 궁금해져. 이런 거. 미래. 그죠? 이걸 뭐였죠? 읽기 전이니까. 과거. 됐어요? 이걸 뭐라고요? 미래. 또 뭐 있어요? 현재. 아, 이건 현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쓸 때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 읽기 전, 읽기 후, 이거는 현재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읽는 중에 뭘 느꼈냐. 여기에 뭐 써요? 줄거리도 써도 되고, 그죠? 네. 근데 이 줄거리를 보고 느낀 점, 인물을 보고 느낀 점, 사건을 보고 느낀 점, 그죠? 이거 느낀 점인데, 이 줄거리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거와 관련된 나의 경험, 나는 이런 거 이렇게 경험했었다, 이거에 관련된 나의 생각, 이해되세요? 이런 걸 써주면 되고. 다 읽은 후에, 읽은 후에 이 책을 뭐라고?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누구에게 권하고 싶다. 왜 그렇다. 선물하고 권장하고 싶다. 왜 그렇다. 이유 이렇게 써도 되지? 주제 대신에. 자, 그래서, 자, 1번은 이유, 내용, 깨달음이자. 근데 이거를 이 이유랑 같죠? 이렇게 읽는 이유, 이렇게 전. 이렇게 읽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제목의 의미가 뭘까, 이게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궁금했다, 그런데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치? 자, 표지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올 것 같았는데 이런 게 기대된다, 이렇게 쓰고 이거 읽어도 되죠.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렇게 해서도 독후감 쓸 수 있겠죠. 2번 됐어요? 응? 자, 3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다가 독서 기록을 남겨요. 중학교도 기록하고, 중학교도 기록하죠. 이렇게 기록할 때 그냥 기록을 안 해줘요.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서도 기록할 때 A4에다 이렇게 한 장 정도를 써서 내야 입력을 해줘요. 아니요, 그 컴퓨터로 써서 그거 등록하면 또 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쓰는 양식을 고등학교에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뭐뭐 있어야 되냐, 제목, 또 뭐 있어야 할 것도, 작가, 또 뭐 있어야 될까,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 연도, 또 뭐 있어야 돼, 출판사, 무슨 출판사, 요게 다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쓰라고 그랬어?
이건 제목 갖고 와요. 연도 출판사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줄거리 쓰라고 했죠. 줄거리. 또 여기 하나에 인상 깊은 구절 이런 게 있어요. 인상 깊은 구절이 무슨 뜻이야? 인상 깊었던 내용. 아, 아니 인상 깊었던 문장. 문장. 인상 깊었던 문장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해요. 깊은 이유하고 문장. 인상 같은 이유하고 문장, 이유도 이유, 문장과 같이 이유를 쓰래요. 그 문장을 쓰고 왜 이게 인상 깊었는지. 그래서 또 뭐가 있냐 여기에 내가 깨닫고 느낀 점. 주거리랑 떨어져 있어요. 그 줄거리를 가장 인상깊게 본 장면으로 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책을 안 읽고 쓰려고 해서 이걸 쭉 치고 줄거리 인터넷에 있는 거 썼는데 요거를 못 구해.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을 써야 돼. 깨달은 점. 자, 인상 깊었던 구절은 어디 나와요? 알라딘, 인터파키. 그죠? 이런 서점에 가면 여기 책이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 구독자 서평 이렇게 해갖고 별표 이렇게 이건 5개짜리 6개짜리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를 다 읽으면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잘 썼어 느낀 점을. 그래서 깨달은 점. 좀 막 구글링 검색해서 이걸 막 검색해야 돼. 뭘 깨달아야 되지 하면서. 인상구청 구절은 어디 나와요? 이 알라딘, 인터파크 뭐 이런 데 가면 책에서 유명한 구절하고 조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문장에서 애들이 진짜 따와요. 문장도 있어야 되고 제목, 작가, 연도, 출판사, 줄거리, 깨달은 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연관돼서 읽은 것, 연관돼서 공부한 것,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공부한 점. 이렇게 해서 쫙 쓰면 이 독후감의 약식, 그러니까 독후감을 간단하게 줄여서 쓴 것처럼 여겨서 책을 읽은 걸로 쳐준다. 너 입력하는 데는 뭐뭐 넣어야 되는데? 4번. 네? 입력할 때 뭐뭐 넣어? 자는데. 그럼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쭈르륵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넣는데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될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쓰면 쓰기가 좋잖아. 안 그래? 네? 그러면 저 이게 입력할 때 몇 줄 입력하라고 그랬어? 몇 줄 입력하라? 숙제로 몇 줄 이상 입력해라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달려? 300자 이상. 아, 그러니까 300자밖에 안 되네? 헐. 그러면 줄거리 조금 쓰면 그냥 끝이네? 응. 어? 네. 그럼 줄거리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 제목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쓰면 되네. 제목의 의미. 요것만 알아도 이 제목의 의미를 알면 이 주제를 아는 거야. 주제. 이해되세요? 첫 번째 쓰기 좋은 거는 이 제목이 뭔, 제목은 무슨 뜻이다. 그쵸? 이 제목을 이런 주제인데, 제목은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특징,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다. 뭐, 과거를 회상했다. 아니면 뭐를 했다. 아니면 뭐를 반복해서 썼다. 이렇게 특징. 이해되세요? 그, 제목을 설명하면서 줄거리를 하고, 요거, 요 내용이 전달하고 하는 건 뭐 같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다. 그 특징이 이런 이런 줄거리 속에서 들어있다. 그지? 그런 줄거리 속에서 이런 장면. 첫 번째 이런 장면은 이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이런 장면은 이런 느낌이 들고. 이거 몇 개라도 쓸 수 있지? 자, 이런 느낌들을 정리하면, 이런 소설에게, 이런 소설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배우게 해줬다. 느끼게 해줬다. 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걸 다음에 읽는 친구들은 이런 걸 더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랑 연결해서 다음번에
어떤 거를 읽는다면 이런 거를 더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겠네. 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네가 이걸 짧게 쓰든 길게 쓰든 상관은 없지만 이 독후감을 쓰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똑같이 독후감을 썼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상을 받는, 상장을 받는 독후감이냐, 상장을 받는 독후감이냐, 어? 라고 치면 자, 이 상장을 받으려면 이 책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글을 읽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의 의미도 이해 못하면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 제목인데 책을 이해했다가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또 이 제목으로 들어가서 주제가 되면 이 책의 중심 생각인데 이 사람은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나는 엉뚱한 걸 느끼면 그 사람 특이한 거잖아. 사람들이 알고 싶은 그 책이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언급을 해줘야지. 제목도 언급해줘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누가 봐도 이런 책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 시험 같은 거 국어 같은 거 볼 때도 특징 갈래 이 글의 특징 막 배우잖아, 그지? 이 특징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면 그 책을 자세하게 봤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왜 상을 못하냐? 줄거리만 대뚝 써놨는데 줄거리 저 책에 있는 거고 어 인터넷에 다 떠도는데 이걸 왜 상을 줘야 되지? 그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줄거리도 쓰지만 대략의 줄거리는 이건데, 그치? 이 줄거리가 길게 쓸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의 줄거리는 이건데 이 부분에서 요게 인상 깊고 왜 그렇고 이렇게 그 자기가 이걸 뽑아서 자기 이유를 써야 되잖아. 자기 생각을 써야 상을 주는데 이 이유는 없고 요거만 써. 줄거리만 써. 줄거리 누가 알려달래? 내가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줄거리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고 뭐 중심이 돼야 돼? 이유, 느낌, 감상문이 돼야 돼. 그러면 읽은 다음에 독 읽은 다음에 후에 감상을 얼마나 느낌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상 주는 게 독후감이야. 아? 감상문. 됐어요? 거기다가 이런 문장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독후감은 사람들의, 이 주제만 썼으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특징은 다 썼는 거기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쓰고, 요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써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이런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느낀 점을 본인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면서도 써주고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써줘야 되는데 저기는 기분이 좋다, 멋지다, 왜 멋져? 안 쓰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상이라는 것은 느낌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될 것 같지만 이 감상의 이유, 근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변화했구나, 배웠구나, 발전했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이 독후감으로 상을 주려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변화했느냐, 도움을 받았느냐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쌤 저 사실은 이 책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감동도 없고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넌 백설공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뱃살공주? 박살공주? 그럼 백설공주. 아, 백설공주는 백살을 살았구나. 그죠? 근데 저는 백설공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아, 백설공주? 사과 나도 먹고 싶어. 아, 그 사과 먹고 싶다, 지금? 아니, 그 독사가 말고 그냥 사과. 그냥 사과. 아, 그냥 배고프다. 사과나 먹고 싶다. 그죠? 그럼 이 사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과? 독. 독. 그치, 독사과, 독. 독을 삼켰는데 얘가 왜 잠들었어요? 수면독인가? 독이라서. 수면독인가? 수면독이라서.
아, 그 마취독인데 목에 걸려가지고 호흡을 못하다가 가사 상태가 됐다가 뽀뽀하니까 사과가 튀어나와가지고 호흡이 터졌나? 아니에요. 왜 뽀뽀를 하면서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똥으로 확 나온 거죠. 그걸 써주면 상도. 진짜요? 진짜요가 아니라 백설공주. 아? 근데 더럽잖아요. 백설공주를 봤을 때 네? 동화 속에서는 네? 그거를 어? 마법이 풀려서 간다는 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종이 어떤 독 같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호흡이 막혀있다가 키스를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공기가 소통되면서 깨어날 수 있다고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없다는. 그러면 진짜로 상대요? 아니 그걸 그럴듯하게 연결해서 써야지.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쓰다고 상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하면 쓸만한 거 뭐 있어? 백설공주 난쟁이. 오! 백설공주 하면 그 주변 것도 써야지. 난쟁이의 의미가 뭘까? 내가 배우고 난쟁이 자본가 또 아까 사과도 얘기했고 사과 또 그리고 아 칼? 아니요 백설공주를 놔준 사냥꾼? 네? 나라면 놔줬을까? 누가요? 사냥꾼이 숲속에 들어가서 죽이라고 안 그래야 됐는데 놔줬잖아. 그런 다음에 돼지의 심장을 갖다 줬잖아. 그거는 반에서 놔준 거잖아요. 반에서 놔준 거야? 네. 그래, 동화책마다 다르니까. 저였으면은 반했으면 저도 놔주죠. 그러면 나라면 나눠줬을까? 안 반해줬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 가치. 백설공주를 놔주는 거. 사과의 가치, 난장의 가치, 키스의 가치 이런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서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죠? 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들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다 연결돼갖고 나한테 백설공주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써주면 상관없어. 선생님 근데 왜 여기에 키스라고 키스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거? 네.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근데 왜 여기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는 왜 키스를 써놓은 거예요? 아 글쎄. 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백설공주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생각을 했더니 이 생각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생각으로 완성되면 상 준다고. 이게 뭐라고? 미리 백성공주를 볼 때 나는 백성공주를 어떤 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큰 깨달은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독후감을 쓸 때는 이거를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느낀 게 이거다. 그럼 이거를 뭘로 배웠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거와 관련된 줄거리가 뭐지? 책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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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줄거리를 보면서 나는 뭘 느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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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후감을 쓰면서 어떤 걸 써서 어떤 걸 여러 개를 써서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먼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써야겠구나. 그럼 이런 주제 속에 숨어있는 느낌들은 뭐지? 뭐뭐지? 그러면 이런 거 특이한 거 요거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거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인상 깊은 책에서의 구절, 줄거리, 이거와 관련된 친구들한테 소개할 점, 아니면 이거로 활용할 점, 다시 볼 때는 보고 싶은 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활동,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쭈루룩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해서 글을 쓸 때는 백설공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런 이유로. 백설공주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써도 되고 첫 번째는 하면서 이거 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들이 연결돼서 전체를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것이 백설공주의 가치가 아닐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상을 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책이든 읽어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한 것을 찾지 못하면 상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야, 이게. 발전, 변화, 깨달음. 발전, 변화, 깨달음. 그러면 발전, 변화가 안 되더라도 맨날 변화만 되겠냐? 그러면 내가 이걸 읽기 전에는 이 책의 의미를, 이 책의 의미를 A라고 생각했는데 읽고 나니까 이게 A-든지 아니면 AA든지 아니면 요게 B라는 걸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읽기 전과 읽기 후에 달라진 책에 대한 경험, 배움 이런 걸 쓰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너무 복잡하니까. 300자 쓰래. 그때 쓰기 좋은 건 뭐야? 이 제목이. 제목을 곁들여서 이 책의 일반적인 특징. 한 줄로. 두 줄, 한두 줄로. 됐어요? 근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게 한두 개.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인상적인 걸 쓴 다음에 내가 배운 거는 정리해야 돼. 내가 뭘 배우고 이 책 때문에 이 책은 어떤 가치고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치는 뭐고 이걸 뭐를 배워야 되고 이 책의 필요성이나 이 필요성이 주는 건 뭔지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독후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독후감 어떤 식으로 이것도 똑같죠? 이거보다 훨씬 자세해졌죠? 그러면 이제 쓸 게 뭐가 있는지 라는 걸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 옛날에 이거 썼는데 이거 표지 제목에 대해서 쓰는 거는 생각해봤죠? 이제 하나 배웠고 자 인물의 줄거리만 써도 되는데 인물을 내가 평가해 줄 수 있죠? 어떤 사건에 어떤 이거랑 관련된 요 줄거리나 이 책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써줘도 되죠? 어제 이걸 더 읽거나 더 공부시키고 싶은 걸 써도 되죠? 1, 2, 3, 맞아요? 4, 5. 이런 걸 선물을 하거나 왜 누구에게 권하고 싶은지도 써줘도 되죠? 어? 자, 인상 깊은 구절 써도 되죠? 6. 가장 인상 깊은 구절 같은 거 써도 되죠? 어? 그 다음에, 이거랑 이 책을 봤을 때 다음번에 이것 때문에 더 또 읽고 싶고 아니면 또 심화 공부하고 싶은 거 써도 되죠? 이게 이거구나. 그럼 4번은 끝. 됐어요? 그 6번 그다음에 7번은 뭐 이렇게 특징 써도 되겠죠? 이 주제 이런 주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7. 됐어요? 그렇죠? 8번 어쨌든 이건 뭐냐고요? 내가 변화한 거는 반드시 써줘야죠. 이걸 읽고 내가 뭔가 배운 거 됐죠? 9번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최강인데 그래서 내가 쓰는 감상문이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해서 이 감상문을 쓰는 이유는 뭡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줄이 정지된 다음에 이걸 이 감상으로 쓰는 거 이런 도움을 받았고 이런 내용에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저는 변화했습니다. 이거를 한 달락, 두 달락, 세 줄, 세 줄, 세 줄, 세 줄 이렇게 쓰면 300자 되는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감상문을 쓰는 9가지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